우와, 디킬! 안녕하세요, 모코입니다. 익산 서바이벌 체험장 필드의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지금 영상에 보이는 필드에서 기본적으로 빌려주는 합동과학의 M4A1 CQB 세미전동건, 즉 14세용 전동건을 가지고 게임을 뛰어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장난감이다 보니 느린 탄속과 연사속도를 보여주는 물건이며, 오늘은 이걸 가지고 게임을 뛰어보겠습니다. 초반에는 아직 이 총에 적응을 못해서 처음 3라운드는 계속으로 전사만 하였습니다. 날라가긴 해요 이거? 와, 이게 맞네. 오이씨, 어느 정도 이 물건에 적응을 한 뒤 저는 근접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하여 최대한 적과 가까이 붙을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. 우와, 디킬! 네, 저 장거리가 안 돼서 한 번씩 들어가서 하기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와, 쓰리킬! 와, 쏟아, 쏟아! 최대한 근접전을 노리기 위해서 다음 라운드도 똑같이 적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. 금방 없지요. 다음 라운드는 필드의 복도로 뛰어갔습니다. 와. 오, 나이스. 다음 게임도 웹통 쪽으로 가 근접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쪽 한번 가세요, 이쪽 한번. 이쪽 한번 가세요. 형 이쪽 오세요. 어, 선생님. 다음 게임도 전편과 똑같이 갔습니다. 이쪽 한번 봐요. 이쪽에서 죽었어요. 여기서 죽었어요. 안 쏟았어, 안 쏟았어. 와, 좋아, 저 드럼프도 안 쏟았다, 저 드럼프도. 와, 하찮아, 이거. 너무 하찮아, 이거. 너무 하찮아, 이거. 왜 멀리, 기동해, 기동해, 기동해. 나 안 돼. 사거리 안 돼. 으음, 나 사거리 안 돼. 날아가지 마라, 이거. 오! 아! 쏟아. 다음 라운드부터는 저는 무리수를 더 보갑니다. 바로 아킴보 M4입니다. 뭐야, 아킴보야 이번에? 네. 미친. 이렇게 쌓였다, 이렇게. 저는 빠른 근접전을 위해 복도로 뛰어갔지만 적들이 오지 않자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. 내가 헛된 것도 보이지.
아 연발로 쏘겠다 이거 진짜. 아 조금만 넣었다 이거. 다음 라운드도 바로 근접전을 위해 러쉬를 하였습니다. 얘들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상당히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